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남이 나에게 하는 만큼 나도 남에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해를 입은 그대로 안 갚음을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속담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동화가 이 속담에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흉내 대장.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어느 산속에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도깨비는 무슨 말이든 척척 흉내를 아주 잘 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함께 산속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허름한 이 집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답니다. 이사 온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여보, 날씨가 좀 쌀쌀하지? 농부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여보, 날씨가 좀 쌀쌀하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농부와 똑같은 소리였답니다. 여보, 밖에 누가 있나 봐요. 하고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여보, 밖에 누가 있나 봐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농부의 아내와 똑같은 소리였답니다. 농부와 아내는 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또 가슴에서는 콩닥콩닥 방망이질 소리가 났지요. 쉿, 여보,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 가슴을 꼭꼭 누른 농부가 가만히 들어보았어요. 어? 농부는 놀란 부엉이처럼 커진 눈으로 천장을 쳐다봤지요. 아내도 똑같이 천장을 쳐다보았답니다. 왜냐고요? 그 소리가 천장에서 났거든요. 이거 큰일 났네. 여보, 마을에 내려가서 박서방을 데리고 와야겠어요. 하고 농부가 소리치자, 이거 큰일 났네. 여보, 마을에 내려가서 박서방을 데리고 와야겠어요. 도깨비는 농부의 말을 또 따라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요. 하고 농부의 아내가 소리치자, 여보, 나도 같이 가요. 이번에도 도깨비는 농부의 아내가 한 말을 따라했어요. 농부와 아내는 바람처럼 마을로 내려가 박서방을 데리고 왔지요. 도깨비야, 썩 물러가라. 도깨비야, 썩 물러가라. 도깨비는 박서방의 말까지도 따라했답니다. 저 도깨비는 분명 흉내 대장이야. 여보게, 그 도깨비 앞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고일세. 박서방이 농부와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여보게, 잠시 귀좀 빌리세. 박서방의 귀엠말을 다 듣고 난 농부는 입을 막고 킥킥 웃었어요. 여보, 무슨 말인데요? 하고 아내가 물었어요. 그러자
농부가 아내에게 무어라고 귀한 말을 했지요. 농부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내도 입을 막고 킥킥 웃었답니다. 천장에서 이런 모습을 본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박서방이 돌아가자 농부와 아내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천장에 있던 도깨비는 너무너무 심심했지요. 이번엔 내가 말을 걸어볼까? 이렇게 생각한 도깨비가 여보게, 여보게 하고 농부를 불렀어요. 그래, 바로 이때다. 이렇게 생각한 농부가 도깨비 목소리를 흉내내며 여보게, 여보게 하고 도깨비 흉내를 냈지요. 농부의 아내도 여보게, 여보게 하고 도깨비 흉내를 낸 거예요. 여보게, 자네 심심하지? 도깨비가 또 말하자 여보게, 자네 심심하지? 여보게, 자네 심심하지? 하고 농부도 아내도 또 흉내를 냈어요. 농부와 아내는 하루 종일 도깨비 흉내를 낸 거예요. 이젠 도깨비도 지쳐서 혀를 내둘렀어요. 이거 안 되겠는걸. 내 흉내를 더 내기 전에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도깨비는 지붕을 뚫고 나가 멀리멀리 달아났지요. 그 후로 다시는 농부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농부와 아내는 그 집에서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 귀신. 어이 박서방, 어디 가나? 응, 한양에 사는 동생한테 편지가 왔어. 한번 올라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한양 가네. 그래? 한양 사람은 모두 깍쟁이라던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게. 친구와 인사를 한 박서방은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발걸음도 가벼웠지요. 태어나서 처음인 여행이라 박서방은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여행 3일째 되던 날, 박서방은 산을 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계속 걸어도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박서방은 사람 사는 집 대신 엄청나게 큰 도토리 나무를 보고 감탄했지요. 와, 정말 크다.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데 감탄하냐고요? 어른인 박서방의 새 아름도 더 되었거든요. 어? 이게 뭘까? 도토리 나무 주위를 둘러보던 박서방이 나무에 난 구멍을 발견했어요. 어른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었답니다. 잘 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박서방은 도토리 나무 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구멍은 다리를 쭉 뻗고 누울 만큼 넓었지요. 박서방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게, 도토리 나무, 그동안 잘 있었나? 박서방이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그건 나무가 사람처럼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소나무 할아버지 아니세요? 무슨 일로 산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나요? 이번에는 박서방이 누워있는 나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아래 마을 김부자 집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라네. 김부자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못 들었나 보군. 자네, 김부자네 대문 옆에 있는
큰 소나무 알지? 며칠 전에 김 부자가 그 소나무를 싹 베어버렸다네. 아니, 300년이나 된 소나무를 무슨 일로 베어버렸대요? 대문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나? 아무튼 난 지금 김 부자를 혼내러 가는 길일세. 김 부자 외동딸을 잠재울 걸세. 죽은 소나무를 위해 제사 지내기 전엔 그 딸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을 거야. 자네도 나와 함께 가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요. 그럼 할 수 없지. 잘 있게나. 박서방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다 깨어보니 한낮이었어요. 박서방은 얼른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김부자네 집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거든요. 박서방이 김부자네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답니다. 누구시오? 나는 박서방이라 하오. 김부자 어른을 만나러 왔소. 처음 보는데 우리 나리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오. 어서 가시오. 좋소. 그럼 김부자 어른한테 따님이 괜찮냐고 좀 여쭤보시오. 우리 아가씨가 아픈 걸 아시네. 잠깐 여기 계시오. 하고 깜짝 놀라 달려간 하인이 김부자를 데리고 또르르 달려나왔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의원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박서방은 어젯밤 김부자한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러니 어서 베어버린 소나무를 위해 제사를 지내세요. 김부자는 박서방 말대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지요. 제사가 끝나자 깊은 잠에 푹 빠져 있던 김부자의 외동딸이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박서방, 내 딸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뭘로 갚지요? 은혜라니요, 김부자 어른. 앞으로는 함부로 나무를 베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앞으로는 나무를 자식처럼 아끼겠소. 소나무 할아버지한테 혼이 난 김부자는 그날부터 나무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의 선물. 옛날 옛적 깊고 깊은 두메 산골에 바보 떡보가 살고 있었어요. 맑고 따뜻한 햇살이 솔솔 내리는 어느 날이었답니다. 바보 청년 떡보가 세상 구경을 나섰어요. 집을 떠나 어디론가 한참을 가다 보니 길을 잃고 만 거예요. 얼마나 헤맸을까요? 불빛이다. 떡보는 빨간 불빛을 보고 단숨에 달려가 둘러보니 낡은 초가집이었지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게다가 방에는 밥상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답니다. 꼭 잘 먹었다. 배가 부르니까 잠이 솔솔 오는데. 방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운 떡보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데 처녀 도깨비가 나타나 떡보한테 꿀밤을 콩콩 먹였지요. 머리를 감싸고 벌떡 일어난 떡보는 처녀 도깨비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예쁜 아가씨 도깨비님 살려주세요. 네? 청년, 내가 정말 예뻐? 네, 예뻐요. 예쁜 아가씨 도깨비님. 그럼 오늘부터 나랑 살자. 살려만 주신다면 함께 살겠어요. 떡보와 처녀 도깨비가 함께 산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답니다.
예쁜 도깨비님, 나 아버지랑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나 집에 가게 해줘요. 네? 그래, 그동안 내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 내가 선물로 조랑말을 줄 테니 끌고 가, 떡보야. 이 조랑말 엉덩이를 세 번 때리고는 금똥 싸라 하면 금을 싸. 잘 봐. 처녀 도깨비가 조랑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 번 때리고 소리쳤어요. 금똥 싸라. 그러자 조랑말 똥구멍에서 금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떡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답니다. 도깨비님 고마워요. 잘 있어요. 떡보는 조랑말을 끄고 집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주막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지요. 떡보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 조랑말 엉덩이를 세 번 때리고 금똥 싸라 하지 마세요. 하고 조랑말을 맡겼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떡보가 잠든 사이에 조랑말한테 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세 번 때리고 금똥 싸라 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똥구멍에서 뭐가 툭 떨어졌답니다. 어머나, 이건 똥이 아니고 금덩어리네. 주인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조랑말을 슬쩍 바꿔놓았답니다. 다음 날 떡보는 가짜 조랑말을 끌고 집으로 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금똥 싸는 조랑말을 끌고 왔어요. 조랑말아, 금똥 싸라. 하지만 바뀐 조랑말은 물똥만 뿌직뿌지직 쌌지 뭐예요. 떡보는 씩씩거리면서 처녀 도깨비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깨비님은 거짓말쟁이예요. 난 거짓말 안 했어. 하지만 떡보야, 이번엔 방망이를 줄게. 때려라 하면 마구 때리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방망이야. 그러니까 주막에 가면 때려라 하지 말라고 해. 알았어요. 예쁜 도깨비님 고마워요. 처녀 도깨비한테 방망이를 받은 떡보는 집으로 향했어요.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또 주막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지요. 떡보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 방망이한테 때려라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고 방망이를 맡겼답니다. 떡보가 잠든 사이에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한 주인 아주머니는 방망이를 들고 방망이야 때려라 때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방망이가 저 혼자 주인 아주머니를 툭탁툭탁 마구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사람 살려. 청년, 내 죽을 죄를 지었수. 금똥 싸는 조랑말을 돌려줄 테니 이 방망이 좀 멈춰주시게나오소. 주인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아줌마, 이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방망이야 멈춰라. 마당에 떨어진 방망이를 어깨에 맨 바보 청년 떡보는 금똥 싸는 조랑말을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꼬마 도깨비와 산삼.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장난꾸러기 꼬마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장난이 심했는지 짐승들은 꼬마 도깨비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꼬마 도깨비는 엄마, 아빠, 도깨비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도깨비 굴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우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엄마, 아빠는 왜 낮잠만 자라는 걸까? 아무려면 어때? 난 지금부터 놀 건데 뭐. 키키키.
꼬마 도깨비는 훌쩍 뛰어 도토리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무슨 장난을 치고 놀까? 누굴 골탕 먹일까? 정말 신나는 장난꼴이 없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는 키 작은 소년을 본 거예요. 망태기를 둘러맨 소년은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위에서 갑자기 도토리가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도토리를 밟은 소년은 쭉 미끄러져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도토리 맛 어떠냐? 아프지? 그래, 아플 거다. 키키키. 신이 나서 웃던 꼬마 도깨비가 멈칫했지요. 왜냐고요? 굴러떨어진 소년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꼬마 도깨비는 또 도토리를 던졌어요. 이번에는 소년이 나뭇가지를 잡고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는 도토리를 피했답니다. 이상하다. 바람도 안 부는데 웬 도토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아무래도 이 길은 위험해. 딴 길을 찾아보자. 소년은 다른 길을 찾아 산을 계속 올라갔어요. 고개를 갸우뚱한 꼬마 도깨비가 소년 뒤를 따라갔답니다. 걔는 겁도 없나? 참 이상하네. 아직 혼이 덜 난 모양인데 이번에는 안 될걸. 자, 간다. 꼬마 도깨비가 벌집을 소년에게 휙 던졌지요. 소년의 등을 맞고 땅에 툭 떨어진 벌집에서 벌들이 앵앵거리며 나와 소년한테 달려들었답니다. 에구구, 벌이다. 깜짝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린 소년은 연못 속으로 풍덩 들어갔지요. 재미있다. 히히. 너무 재미있어 배를 잡고 벌렁 누운 꼬마 도깨비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한테 이렇게 당하면서도 산을 오르려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소년의 뒤를 밟았지요. 소년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달려 나왔답니다. 이러다가 너까지 병나면 어쩌니? 아버지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산삼밖에 없다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못 찾았지만 내일 또 찾아보겠어요. 소년네 집 뒤뜰에 숨어 살짝 엿듣던 꼬마 도깨비는 코끝이 시큰했어요. 방 안에는 병든 아버지가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꼬마 도깨비는 자기 가슴을 쿵쿵 치면서 잘못을 뉘우쳤지요. 눈물까지 찔끔찔끔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때 아빠 도깨비가 꼬마 도깨비를 찾아다녔어요. 꽃게바 어딨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가 사람 근처에는 가지 말랬잖아. 어서 동굴로 가자. 안 돼요. 저는 산삼을 캐야 해요. 저 애한테 산삼을 캐다 줘야 해요. 그래서 장난친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산삼 있는 데는 아빠가 안다. 하지만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 것이냐? 꼬마 도깨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했지요. 알았다. 아빠가 도와주마. 자, 어서 가자.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오던 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툇마루에 산삼이 두 뿌리나 놓여 있었거든요. 누가 보낸 산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와 함께 산마루 쪽에 대고 여러 번 절을 했지요. 하지만 집 뒤에 숨어서 짝짝 박수치고 있는
아빠 도깨비와 꼬마 도깨비는 보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심술쟁이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어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부지런한 어서방은 선녀 같은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토끼 같은 딸과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서방 네 뒷산에는 심술쟁이 도깨비가 살았어요. 이 도깨비는 심통이 어찌나 사나운지 항상 사람을 골탕 먹일 일만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젠장, 오늘은 허탕인가? 그날은 도깨비가 심통을 한 번도 못 부려서 화가 나 있었지요. 어?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거 좋은 일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도깨비가 씩 웃었어요. 그러고는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웃음소리는 바로 어서방네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쉬, 어디 두고 보자. 도깨비는 어서방네가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있자니 저절로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어서방을 골탕 먹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였어요. 뒷산에서 내려오던 도깨비가 멈칫하더니 커다란 소나무 뒤에 숨어서 살펴보았답니다. 어? 저건 어서방인데 뭐 하는 걸까? 어서방이 논에서 돌멩이를 골라내 멀리 던지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벼가 잘 자라라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 그렇게 해서 골탕을 먹이면 되겠구나. 어느새 해가 지고 별이 총총한 밤이 되었어요. 금은밤이라 무척 피곤하였지요. 어서방도 불을 일찍 껐답니다. 도깨비는 어서방이 쿨쿨 잠을 자는 한밤중에 어서방 내 논에다 돌멩이를 날라 잔뜩 쌓았지요. 어찌나 많이 쌓았는지 산더미 같았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침 일찍 논에 나온 어서방이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도깨비한테 몇 번 골탕을 먹었던 어서방은 좋은 꾀를 생각해 냈답니다. 틀림없어. 이건 분명히 도깨비 짓이야. 좋아,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한 어서방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심술쟁이 도깨비가 들으라고 말이에요. 어허, 고맙게도 누가 이 귀한 돌멩이를 내 논에 쌓았지? 날 골탕 먹이려면 쇳똥을 쌓지. 이렇게 많은 돌멩이를 쌓아두다니 정말 고마운걸. 어서방이 즐겁게 웃었어요. 이거 내가 헛다리를 짚었네. 어서방, 어디 두고 보자. 도깨비는 억울해서 가슴을 쿵쿵 쳤지요. 그러고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았답니다. 해가 지고 또 밤이 되었어요. 도깨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뒷산에서 내려와 어서방 내 논에 쌓은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치웠어요. 그러고는 쇳똥을 날라 잔뜩 쌓았지요. 어찌나 많이 쌓았는지 산더미 같았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도깨비는 커다란 소나무 뒤에 숨어서 어서방이 나오기만 기다렸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침 일찍 논에 나온 어서방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또 말했지요. 누가 이 몹쓸 쇳똥을 내 논에 쌓은 거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좋아, 어서방을 보기 좋게 골탕 먹였다. 크게 걱정하는 어서방의 말을 듣고
도깨비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어서방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도깨비보다 더 기뻤지요. 왜냐고요? 쇠똥은 농사 짓는데 좋은 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서방은 농사가 아주 잘 되어 곡식을 많이 많이 거두었답니다. 이것을 모르고 도깨비는 해마다 거름 줄 때가 되면 어서방 내 논에 쇠똥을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심술쟁이 도깨비 덕분에 어서방 내 논에는 매년 풍년이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렁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장가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가난해서 장가 못 간 청년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청년이 논에서 김을 매다가 이 농사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살지? 하고 혼잣말로 흥얼흥얼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나하고 먹고 살면 되지요?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논둑 밑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봤더니 논둑 밑에 커다란 우렁이가 있지 뭐예요? 이 우렁이가 말을 한 게 틀림없어. 청년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 항아리에 넣어뒀어요. 다음 날 논에서 일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온 청년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항상 잘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점심때에도 또 음식이 항상 잘 차려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차려놓았을까? 그 다음 날 청년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일찍 들어와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구석에 있는 집 더미 속에 숨어 있었지요. 점심때가 되니까 물 항아리에서 예쁜 색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세 밥 한 상을 뚝딱 차려놓고 도로 물 항아리로 쏙 들어가려고 하지 뭐예요. 청년은 얼른 집 더미 속에서 나와 색시를 꽉 붙잡았어요. 색시, 나랑 같이 살아요. 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하고 사정했지만 청년은 색시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색시는 청년과 혼례를 올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청년은 예쁜 색시를 얻은 게 너무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청년은 색시와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논에 나가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점심때가 지나도록 집에 못 갔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색시는 점심밥을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논으로 나갔지요. 가다 보니까 멀리서 포악한 사또 행렬이 다가오지 뭐예요. 색시는 얼른 길 아래 풀 더미 속에 숨었답니다. 그런데 색시가 숨어있는 풀 더미 속에서 밝은 빛이 환하게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또가 포졸한테 말했어요. 저 아래 풀 더미 속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네, 사또,
포졸이 풀 더미를 헤치고 나가오자 색시는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을 벗어주며 말했지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또께 가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주세요. 네? 포졸은 색시가 가엾어 집신 한 짝을 들고 가니까 사또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색시가 옷고름을 뜯어주며 말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또께 가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주세요. 네? 포졸이 옷고름 들고 가니까 사또가 소리쳤지요. 집신이 있고 옷고름이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게 아니냐. 가서 얼른 잡아오너라. 이래서 색시는 사또한테 잡혀가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녁놀이 들 때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색시는 없었어요. 이봐, 자네, 색시 찾나? 아까 보니까 못된 사또가 잡아가던데. 네, 사또가요? 옆집 황서방의 말을 듣고 남편은 몸부림을 치며 울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색시가 한 말이 생각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색시를 잃은 남편은 울고 또 울다가 푹 쓰러지더니 파랑새가 되어 포르릉 날아갔어요. 사또한테 잡혀간 색시도 울다 지쳐 푹 쓰러지더니 파랑새가 되어 포르릉 날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파랑새 한 쌍이 슬프게 울면서 함께 날아다니는 걸 자주 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연호랑과 새오녀. 옛날 동쪽 바닷가 어느 마을에 연호랑과 새오녀가 살고 있었어요. 연호랑은 남편, 새오녀는 아내였어요. 부부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호랑이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미역이라도 따가자. 바닷가에 배를 댄 연호랑은 바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에 들어가 미역을 땄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연호랑을 등에 태우고 출렁대는 파도를 헤치고 헤엄쳐 갔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연호랑은 어리둥절했지요. 어라, 여긴 어딜까? 연호랑이 도착한 곳은 섬나라였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연호랑을 보고 모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 섬나라에는 아직 나라를 다스릴 임금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께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타고 이 섬나라 일본에 오셨으니 저희 임금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호랑은 섬나라 일본의 임금이 되었답니다. 새오녀는 연호랑이 이렇게 된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덜컥 겁이 났지요. 혹시 바다에 빠진 게 아닐까? 밤을 꼬박 새운 새오녀는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 이리저리로 연호랑을 찾아 헤맸어요. 어머, 이건 남편의 신발인데? 연호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위에 벗어놓은 신만 찾아낸 새오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남편이 정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한 새오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새오녀가 올라서 있던 바위가 꿈틀꿈틀 움직이지 뭐예요. 새오녀는 덜컥 겁이 났지만 그대로 바위를 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새오녀를 태운 바위는 어디론가 둥실두둥실 떠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낯선 바닷가에 닿았답니다. 이분도 옥황상제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해. 어서 모시고 궁궐로 갑시다. 바닷가에 모인 일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는 새오녀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새오녀를 궁궐로 데려가 말했답니다. 임금님,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여자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연호랑도 새오녀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 뭐예요. 당신은 새오녀. 여보. 여보, 살아있었군요. 높은 임금자리에 앉아있는 연호랑은 후다닥 뛰어내려와 새오녀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뻐했지요. 헤어졌던 임금과 왕비가 만난 걸 일본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신라에는 큰일이 일어났어요. 연호랑과 새오녀가 일본으로 가자 신라를 밝게 비춰주던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신라 임금은 무척 걱정했어요. 신하들도 걱정했지요. 답답한 임금은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쳤답니다. 해와 달한테 빛을 내게 하는 힘이 일본으로 간 연호랑과 새오녀를 따라갔기 때문이옵니다. 뭐라? 당장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새오녀를 데려오라. 일본으로 간 사신은 임금이 된 연호랑을 만나 말했어요. 신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두 분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의 뜻은 잘 알겠소. 하지만 내가 일본으로 건너온 건 옥황상제의 뜻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소. 대신 이 비단을 가져가시오. 왕비 새오녀가 정성들여 짠 거요. 이 비단을 가져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그러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낼 것이오. 사신은 그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어요. 신라 임금은 연호랑이 보낸 고운 비단을 하늘에 제물로 바치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빛을 내지 않던 해와 달이 예전처럼 눈부시게 빛을 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화공주. 옛날 신라에 무척 예쁘고 마음씨 고운 선화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마 사세요, 마요. 마장수 서동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서 말을 팔았어요. 서동은 슬기로운 백제 사람으로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마음씨도 착했지요. 아이들은 말을 공짜로 나눠주는 마음씨 좋은 서동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동이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선화공주님은 밤이 되면 남몰래 나와서 서동 아저씨와 어화둥둥 놀다 간대요. 아이들은 노래가 재미있어 자꾸자꾸 불렀어요. 노래는 퍼지고 퍼져 경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신하들은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고요? 선화공주는 임금의 셋째 딸이었기 때문이죠. 공주가 마장수와 친하다니 이거 정말 큰일 났지 뭐예요. 신하들이 그 일을 의논하여 임금에게 알리자
뭐라? 마장수하고 셋째 공주가? 하고 임금도 깜짝 놀랐지요. 마마, 공주님을 궁궐에서 쫓아내야 하옵니다. 신하들은 임금을 졸랐어요. 임금은 믿지 않고 공주를 불러 물었어요. 그러자 공주는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지요. 하지만 신하들이 계속 조르고 졸라 임금은 할 수 없이 공주를 쫓아냈답니다. 이 자루에는 황금이 들어있다. 필요할 때 쓰거라. 몸 조심하고. 어마마마 고맙사옵니다. 선화 공주는 황금 주머니를 안고 타박타박 길을 걸었어요. 공주가 고갯길로 접어들 때 서동이 나타나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공주님, 제가 어디까지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공주는 얼굴이 선하게 생긴 서동이 마음에 들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다가 친해져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공주는 이 사람이 서동이란 걸 모르고 있었지요. 혼인 첫날 밤 서동이 말했어요. 내가 서동이요, 공주.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을 캐서 팔아 어머니와 살았소. 난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화 공주와 혼인하는 게 꿈이었소. 그래서 노래를 지어 퍼뜨렸고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오. 하지만 난 꿈을 이뤘소. 공주는 기가 막혔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서동이 고마웠답니다. 이것도 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렇소, 공주. 우리 백제로 갑시다. 다음 날 서동은 공주와 함께 백제의 옛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주는 왕비가 준 황금을 내놓았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이게 무엇이오? 서동은 그때까지 황금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마마마께서 주신 황금이랍니다. 이걸로 집과 땅을 사세요. 정말 이걸로 집과 땅을 살 수 있단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내가 말을 캐던 곳에 이런 게 진흙처럼 널려 있었소. 서동은 불이 나게 달려가 부지런히 황금을 캤어요. 언덕처럼 많이 쌓인 황금을 보고 공주가 말했지요. 이 황금을 엄마마마와 아바마마께도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좋소.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내드리죠? 용화산에 있는 절로 갑시다. 그 절에 우릴 도와주실 스님이 계신다오. 서동은 황금이 든 주머니를 메고 선화 공주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붙일 편지를 들고 스님에게 불이 나게 달려갔답니다. 그대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으니 황금과 편지를 내려놓으시오. 내 신라로 잘 보내주겠소. 수리수리 마하수리 얍! 스님이 도수를 부리자 황금과 공주의 편지가 슝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신라에 있는 궁궐로 옮겨졌지 뭐예요. 공주야, 서동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보내준 황금은 신라를 위해 잘 쓰겠다. 우리는 잘 있다, 공주. 너도 남편 잘 모시고 건강하게 잘 있거라. 임금의 편지를 받은 선화 공주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서동은 더 많은 황금을 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사람들은 서동과 공주를 아주아주 좋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서동을 임금님으로 모십시다. 임금님으로 모십시다. 이 임금이 바로 백제의 제30대 왕 무왕이에요. 물론 선화 공주도 왕비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사달 아사녀.
옛날 신라에서 불국사를 세우고 대웅전 앞에 탑을 세우려고 할 때였어요. 총 책임을 맞은 김대성은 백일 기도를 하면서 부처의 탑을 세울 석공을 구해주길 기도했어요. 마침내 부처가 말했지요. 그대의 정성 어린 기도에 감동하여 세상에서 솜씨가 가장 좋은 석공을 알려주겠다. 그 석공은 백제에 사는 아사달이다. 김대성은 곧바로 아사달을 찾기 위해 백제로 떠났답니다. 얼마 후 아사달을 만난 김대성이 말했어요. 저는 신라에서 왔습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백제의 아사달을 모셔다 탑을 세우라고 하시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아사달은 신라로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여보, 내가 일할 곳은 신라 땅이고 일이 한도 끝도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큰일을 하시는데 저도 그만한 고통쯤은 견뎌내야지요. 아사달과 아사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답니다. 경전에 나오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대웅전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네, 곧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성의 부탁을 받은 아사달은 다보탑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사달은 마치 나무를 조각하듯 망치와 정으로 돌을 톡톡 쪼아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다보탑을 만들었답니다. 여보게, 이거 돌로 만든 담 맞아? 혹시 나무로 만든 게 아닐까? 우와, 딱딱한 돌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다보탑을 본 사람마다 모두 감탄했어요. 이제 석가탑을 만들 차례군. 이렇게 혼잣말을 한 아사달은 밤낮 없이 망치와 정으로 돌을 톡톡 쪼며 탑을 만드는 데만 정신을 쏟았답니다. 아사달을 신라로 떠나보낸 뒤에 아사녀는 매일 남편이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아사녀는 아사달이 너무 보고 싶어 신라로 간 거예요. 불국사에 도착한 아사녀가 문지기 스님한테 말했어요. 저는 석공 아사달의 아내 아사녀입니다. 남편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탑을 만드는 동안에는 절대 여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남편이 돌 쫓는 소리만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네? 아사녀는 스님한테 사정하고 또 사정했지요. 그래, 그렇게 둘러대야지. 문지기 스님이 꾀를 내어 말했답니다. 이 절 아래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비치는 신기한 연못이지요. 정성 들여 기도하세요. 남편이 탑을 다 만들면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겁니다. 그럼 그때 오세요.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연못으로 가 기도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연못에 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거예요. 석가탑을 만들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자 서서히 불국사 대웅전 앞에 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사녀가 들여다보는 연못에도 탑 모습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지 뭐예요. 여보, 저예요. 아사녀예요. 아름다운 석가탑과 늠름한 아사달을 보자 아사녀는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아사녀는 아사달이 너무 보고 싶어 헛것을 보았던 거예요. 얼마 후 그 연못에는 연꽃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들어 세운 아사달은
고향에 두고 온 아사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제야 문지기 스님이 아사달에게 아사녀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아사녀가 연못가에서 저를 기다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른 가보시지요. 하지만 연못가에 아사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라, 저 연꽃이 아사녀 모습처럼 보이네. 바로 그때였어요. 연못 속에서 여보 아사달 하고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아, 아사녀, 여보. 연못으로 풍덩 뛰어든 아사달도 다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사달은 아사녀가 너무 보고 싶어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 후 그 연못에는 연꽃 한 송이가 또 피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연못에 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고 해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동왕자와 낭낭공주. 옛날 옛적 산과들에 온갖 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이었어요. 호동왕자는 말을 타고 옥저로 사냥하러 나갔어요. 이때 마침 낭낭을 다스리는 태수 최리가 행차하다가 호동왕자를 만났답니다.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시오? 호동왕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최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고구려에 사는 호동입니다. 호동. 아, 그렇다면 그대가 고구려 대무신 임금님의 아들이군. 네, 그렇습니다. 헌데 지금 어딜 가는 길이요? 사냥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낭낭으로 갑시다. 가서 사냥도 하고 봄놀이도 하면 어떻겠소? 좋습니다. 늠름한 호동 왕자는 최리가 탄 가마 옆에서 말을 타고 쫓아갔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중국 한나라는 낭낭, 진번, 임둔, 현도의 사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다스렸어요. 진번, 임둔, 현도는 끈질긴 우리 민족의 저항에 못 이겨 중국으로 쫓겨나가고 낭낭만 남아서 고구려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태수 최리와 호동 왕자는 서로 적인 거예요. 하지만 최리는 잘생기고 늠름한 호동 왕자를 보고 반해서 낭낭으로 초대한 것이지요. 호화로운 낭낭 궁궐에 들어간 호동 왕자는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공주, 인사드리거라. 고구려의 호동 왕자시다. 안녕하세요, 왕자님. 반갑소, 공주. 호동 왕자와 낭낭 공주는 첫눈에 반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 호동 왕자가 고구려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낭낭 공주가 울면서 붙잡았지요. 울지 마시오, 공주. 또 오겠소. 약속하리다. 호동 왕자는 낭낭 공주와 굳게 약속하고 고구려로 돌아갔답니다. 돌아온 호동 왕자는 아버지 대무신 임금에게 말했어요. 아바마마, 낭낭 공주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주가 낭낭의 공주가 아니라 고구려 왕자의 아내라는 걸 보여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하고 대무신 임금이 말했답니다. 호동 왕자는 이런 사정을 편지에 적어 낭랑공주한테 알렸어요. 이를 어쩌나? 사랑하는 왕자님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를 지켜야 하나?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공주는 결국 궁궐 무기고로 갔지요. 거기엔 신기한 북이 있었어요. 무슨 북이기에 신기하냐고요? 적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둥둥 소리를 내는 북이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이름도 자명고예요. 이 북 때문에 고구려는 낙랑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낙랑공주는 칼로 자명고를 북북 찢었어요. 이 소식을 낙랑공주에게 전해들은 호동 왕자는 군사를 이끌고 낙랑으로 쳐들어갔지요. 고구려 군사여, 돌격, 앞으로! 그것을 본 낙랑의 군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저기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대수님, 고구려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자명고도 울리지 않았어. 찢어진 자명고를 확인한 최리가 공주를 불렀지요. 소녀를 용서하시고 고구려와 평화롭게 지내세요. 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와 나라를 배반하다니 이런 고약한. 최리는 칼을 휘둘러 낙랑공주를 베고 고구려에 항복했답니다. 아, 공주. 사랑하는 공주를 잃은 호동왕자는 낙랑을 함락시킨 게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호동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구려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슬픈 나날을 보내는 호동왕자를 왕비가 시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호동왕자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지요. 차라리 이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공주 곁으로 가자. 호동왕자는 낙랑공주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로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 평원 임금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바로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는 어렸을 적에 울보쟁이였어요. 한번 울면 끝도 없이 울었지요. 그러면 평원 임금은 평강공주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울보를 과연 누구한테 시집을 보낼까? 옳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야겠다. 온달은 평양성 밖에서 눈먼 호라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온달은 집이 무척 가난했지요. 동양에 온 밥으로 홀 어머니와 끼니를 때웠지만 홀 어머니를 무지무지 잘 모시는 마음씨 착한 효자였답니다. 하지만 온달은 얼굴이 무척 못생겼고 몸집도 엄청나게 커서 보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웠지요. 게다가 늘 해벌쭉 웃고 다녀서 사람들은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평강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평원 임금은 공주를 귀족 집안의 도령한테 시집 보낼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고는 평강공주를 불렀어요. 공주야, 이제 너도 시집 가야지. 어느 집안 도령이 마음에 드느냐? 아바마마, 저는 바보 온달의 색시입니다. 헌데 어찌 딴 데로 시집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주야, 그건 우는 너를 달래려고 한 말일 뿐이다. 임금님의 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좋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어서! 버럭 화를 낸 평원 임금은 평강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아 버렸답니다. 평강공주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온달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 온달과 공주님은 신분이 달라요. 절대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조르고 졸라 어머니의 허락을 얻었지 뭐예요. 온달과 혼인한 평강공주는 가져온 보물을 팔아 집과 논밭을 샀어요.
그리고 온달에게 글 공부를 시키고 무술도 익히도록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했어요. 오늘 장에 가서 말을 사오세요. 살찐 좋은 말을 사지 마시고 궁궐에서 내다파는 야윈 말을 사오세요. 아셨죠? 알았어요, 색시. 잘 다녀오세요. 평강공주는 온달이 사온 야윈 말을 정성껏 보살폈지요. 말이 살찌고 건강해졌네요. 여보, 이 말을 타고 사냥을 다녀오세요. 온달의 무술 실력은 날이 갈수록 쑥쑥 늘었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해 봄, 사냥 대회가 열렸어요.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사냥 대회를 열고 그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날 온달도 평강공주가 보살펴준 말을 타고 사냥 대회에 나갔어요. 이랴! 달려라! 이랴! 온달은 남보다 앞서서 말을 타고 달렸지요. 사냥에서 잡은 짐승도 가장 많았답니다. 드디어 온달은 사냥대회 최고의 사냥꾼으로 뽑혀 평원임금 앞으로 나갔어요. 평원임금은 그 청년이 바로 바보 온달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뭐라? 바보 온달이 고구려 최고의 사냥꾼이라니. 얼마 후 중국 후주의 무제 군사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어요. 평원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싸울 때 온달도 함께 싸우러 나갔답니다. 온달은 앞장서서 말을 달리며 적과 싸워 큰 공을 세웠어요. 내 사위는 과연 다르도다. 평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대형이라는 벼슬까지 내려주었지요. 온달은 평원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공을 세워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평원 임금의 뒤를 이어 영양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온달은 임금에게 말했지요. 마마,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북쪽 땅을 되찾겠사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시옵소서. 좋소, 장군, 그렇게 하시오. 고맙사옵니다, 마마. 그리고 온달은 평강공주에게 말했지요. 여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북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소.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시오. 당신도 몸 조심하세요. 온달은 굳게 맹세를 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아차산 아래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그만 화살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녀와 나무꾼.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냥꾼한테 쫓기던 사슴이 도움을 청해 도와주었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보답으로 아저씨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말해보세요. 내 소원은 예쁜 색시를 얻어서 재미있게 사는 거야. 오늘이 보름. 잘 됐네요. 오늘 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세요. 그럼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그리고 그 선녀와 혼인하세요. 하지만 아이 셋이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고맙다, 사슴아. 잘 가. 밤이 되자 나무꾼은 사슴 말대로 산꼭대기 연못으로 갔어요. 나무꾼이 바위 뒤에 숨어 보니까
날개 옷에 벗은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지 뭐예요. 나무꾼은 얼른 날개 옷 한 벌을 슬쩍 훔쳐 다시 바위 뒤에 숨었지요. 얼마 후 선녀들은 날개 옷을 입고 너울너울 날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올라가지 못하고 슬피 울었답니다. 나무꾼은 우는 선녀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는 혼인해서 아이 둘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머니가 아랫마을 잔치집에 간 날이었답니다. 벌써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설마 하늘나라로 돌아가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감춰두었던 날개 옷을 꺼내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어머, 내 날개 옷! 여보, 이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날개 옷을 입은 아내는 마당으로 나가 놀고 있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그러고는 너울너울 날아 하늘나라로 떠났지 뭐예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이 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 뿐이었어요. 나무꾼은 땅에 털퍼덕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슴이 나타나 말했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 선녀들은 이제 연못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 목욕을 한답니다. 보름날 밤 연못가에서 기다리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타고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보름날 밤에 연못가로 가 내려온 커다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보. 귀여운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난 나무꾼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집에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보, 용마를 빌려 타고 내려가서 어머님을 뵙고 오겠소. 그러세요. 하지만 말에서 내리지 마세요. 말에서 내리면 다신 못 돌아와요. 아셨죠?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내려와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서 오너라. 건강한 어머니 얼굴을 뵈었으니 전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어요. 벌써 간다고? 그럼 네가 좋아하는 팥죽을 쏘아줄 테니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팔팔팔 끓는 뜨거운 팥죽을 그릇에 담아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나무꾼은 용마를 탄 채 팥죽을 떠먹었지요. 그러다가 뜨거운 팥죽을 용마 등에 똑 떨어뜨렸지 뭐예요. 깜짝 놀란 용마가 힝 하고 울면서 하늘로 휙 날아오르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말은 하늘 위로 멀리 훨훨 날아 사라져 버렸답니다. 먼 훗날 나무꾼이 늙어 땅에 묻혔어요. 그런 뒤 빈집에 웬 수탉이 나타났어요. 목을 길게 뺀 수탉은 하늘을 쳐다보고 한없이 울어댔답니다. 사람들은 이 수탉을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못 잊은 나무꾼의 넋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하늘이 준 신랑.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배를 아주아주 잘 짰어요. 얼만큼 잘 짰냐고요? 하룻밤 사이에 배를 딸깍딸깍 12필이나 짰지요. 아마 귀신도 이 재주를 따라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아가씨가 혼의 날 나이가 되어 신랑감을 구하는데, 아버지, 저처럼 재주 많은 총각 아니면 시집 안 가겠어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요. 얘야, 세상에 너만한 재주를 가진 신랑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방을 써서 붙였답니다. 우리 딸은 하룻밤 사이에 배 12필을 짜는 재주가 있어. 누구든 이 재주와 맞먹는 재주를 가진 청년이 있으면 우리 딸과 혼인시킬 것이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건장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하루 만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요. 이만하면 따님 재주와 맞먹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 재주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총각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보통 재주가 아닌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 새근새근 톱질해 잘랐어요. 그러고는 대패로 쓱쓱 밀고 먹줄을 퉁퉁 퉁겨 놓고 뚝딱뚝딱 아귀를 맞춰 금세 12칸짜리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었답니다. 아버지는 이 신기한 재주에 감탄해서 청년을 사위로 맡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와집을 찬찬히 둘러본 아가씨가 말했죠. 하루 만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는 놀랍네요. 하지만 문설주 하나를 거꾸로 맞췄군요. 이런 재주로는 제 신랑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은 퇴짜를 맞았어요. 얼마 후 다른 청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또 퇴짜를 놓았지요. 시집은 언제 가려고 그렇게 퇴짜만 놓는 게냐. 이런 아가씨를 보고 아버지가 혀를 찼답니다. 점점 찾아오는 청년이 없었어요.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지났지요. 또 한 해가 지났는데 이젠 어떤 청년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는 점점 나이만 먹었지요. 이러다가 처녀귀신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 신랑감을 찾아야겠어. 천생배필을 말이야. 아가씨가 말한 천생배필이 뭐냐고요? 그건 하늘이 내려준 좋은 신랑감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신랑감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면서 몇 해를 돌아다녔지만 점점 늘어나는 건 나이뿐이지 뭐예요. 이제는 정말 시집가기 다 글렀나 봐. 에라, 천생배필을 못 구할 바에는 살아서 뭐해. 차라리 저 세상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마음먹고 아가씨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눈을 꼭 감고 몸을 휙 날렸지요. 그런데 뚝 떨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몸이 멀쩡한 거예요. 아가씨는 웬 청년이 받쳐들고 있는 광주리에 떨어진 것이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청년이 물었답니다. 아, 그게... 그런데 제가 여기 왜 있는 거죠? 내가 산 밑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몸을 날려 떨어지기에 얼른 대밭으로 달려갔지요. 낫으로 대를 베어 칼로 쪼개고 다듬은 대살을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어서 대광주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가씨랍니다. 듣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까지 찾아다니던 신랑감이었어요. 내가 산 위에서 떨어지는 사이에 대나무로 광주리를 만들어 나를 봤다니 이보다 더 용한 재주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하늘이 주신 좋은 신랑감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가씨는 그 청년과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깨가 쏠쏠 쏟아지게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덕 여왕. 신라 선덕 여왕 때에 지귀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풍년이 들어 바람도 넉넉하게 부는 가을 어느 날 지귀는 서울인 설아벌에 나왔다가 지나가는 선덕 여왕을 보았답니다. 와, 소문대로야. 우리 여왕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왕님하고 사랑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귀는 여왕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선덕 여왕은 진평 임금의 맏딸이랍니다. 우리 선덕 여왕님은 무척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야. 누가 아니래? 게다가 저렇게 아름다우시잖아.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잖니. 그럼 그렇고 말고. 백성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선덕 여왕을 칭찬했답니다. 그래서 백성은 선덕 여왕이 행차를 하면 여왕을 보려고 우르르 거리로 몰려나왔어요. 지기도 백성 틈에 끼어 여왕을 보았지요. 딱 한번 보았는데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여왕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아름다운 우리 여왕님하고 사랑 한번 해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날부터 지귀는 선덕 여왕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몇 날 며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지요. 왜냐고요? 눈을 감으면 아름다운 여왕의 모습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또 밥을 먹을 땐 국그릇을 보면 여왕 얼굴이 떠 있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여왕 얼굴이 떠 있으니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한 거지요. 이렇게 지귀는 홀로 여왕을 사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지귀는 아름다운 우리 여왕님하고 사랑 한번 해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고는 희죽희죽 웃고 아름다운 우리 여왕님하고 사랑 한번 해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고는 엉엉 울었어요. 드디어 돌았군 돌았어. 저걸 어째요? 이 녀석 지귀야, 내 뭘 했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아. 지나가던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할아버지도 미친 지귀를 보고 혀를 찼답니다. 얼마 후 선덕 여왕이 절로 행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지귀는 아름다운 우리 여왕님하고 사랑 한번 해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선덕 여왕의 행차를 보려고 골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러나? 여왕님이 아시면 잔행 끝장이야. 여보게들 어서 지귀를 잡아 돌려보내세. 그렇게 하세나? 백성이 골목 앞에서 웅성거리자 선덕 여왕이 시녀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오라고 했어요. 시녀가 돌아와 지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참 딱하게 됐구나. 여봐라, 지귀를 불러 행차 뒤에 붙여 따르게 하라. 네, 여왕 마마. 선덕 여왕은 절에 이르러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는 동안 지귀는 탑 앞에 앉아 여왕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여왕이 나오지 않아 무척 지루했답니다.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더니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밤이 깊어서야 기도를 마치고 나온 선덕 여왕은 자고 있는 지귀를 보고 다가갔어요. 들은 대로군.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정성이 갸륵해.
선덕 여왕은 끼고 있던 금팔찌를 뽑아 지귀 가슴에 얹고 절을 떠났지요. 한참 후에 잠이 깬 지귀는 여왕의 금팔찌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곧 불씨가 되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지요. 불은 처음에는 가슴에만 타더니 점점 온몸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다가 지귀는 기름 묻은 솜멍치처럼 타올라 불귀신이 된 거예요. 지귀가 불귀신이 되어 여기로 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불을 놓자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그래서 선덕 여왕은 백성에게 불귀신을 막는 주문을 지어주었답니다. 대문에 붙이라고 말이에요. 여왕이 준 주문을 대문에 붙이자 불귀신이 잠잠해졌어요. 왜냐고요? 불귀신이 된 지귀가 선덕 여왕의 말만 듣기 때문이죠. 오늘의 동화 선녀 바위.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오누이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이 가난한 데다가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른 모레 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린 오누이는 매일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훌쩍훌쩍 울기만 했어요. 어디 용한 의원 없을까요? 용한 의원을 찾으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어린 오누이를 걱정해 주었지만 좋은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마을 주막에 머물렀지요. 할아버지는 주막 주인한테 병든 어머니와 오누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군.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오누이 집을 찾아갔지요. 어머니를 자세하게 진찰한 할아버지가 여기 적힌 약초를 캐다 다려서 어머니께 드려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게다. 하면서 12가지 약초 이름과 그 모양새를 적은 종이를 오빠한테 주고는 휙 사라졌지 뭐예요. 이튿날 오누이는 아침이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갔어요. 약초를 캐려고 말이에요. 오누이는 해질녘까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약초 12가지 가운데 11가지를 찾아 캤지요. 오빠 어떡하지? 한 가지만 더 캐면 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그 약초는 높은 데로 가야 캘 수 있어. 그러니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온 오누이는 늦은 저녁을 해 어머니와 함께 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오누이가 뒷산에 가서 열심히 찾았지만 약초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누이는 뒷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거기에는 높고 험한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답니다. 오빠, 바위가 꼭 사람같이 생겼다. 그치? 그렇구나. 바위를 쳐다보던 누이 동생이 소리쳤어요. 오빠, 저거 그 약초 맞지? 누이 동생은 커다란 바위 한쪽을 조그맣고 예쁜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정말. 오빠, 이젠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게 됐어. 오누이는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오누이는 험한 바위를 힘겹게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한 손으로 오빠의 손을 잡은 누이 동생이 다른 한 손을 뻗어 그 약초를 캤지요. 오빠, 아니야. 이건 그 약초가 아니야. 뭐? 뭐라고? 실망한 오누이는 힘이 쭉 빠졌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 스르르 오빠 손을 놓친 누이 동생이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오빠도 발이 미끄러져서 누이 동생처럼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 뭐예요.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온우이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몰려왔어요. 박서방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 아주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온우이가 바위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어요. 약초를 캐러 가던 김서방이 발견했지요.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울고 또 울었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온우이가 떨어진 데로 갔어요. 아, 얘들아. 온우이의 시체를 본 어머니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자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얼마 뒤 쓰러진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죽인 줄로만 알았던 오빠가 깨어나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얼른 어머니와 오빠를 업고 마을로 내려왔지요. 하지만 누이 동생은 영영 깨어나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온우이가 떨어진 바위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저 바위를 봐. 선녀처럼 생겼지? 그래, 하느님이 온우이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신 게야. 그래서 오빠는 살리고 누이 동생은 선녀로 만드신 게야. 맞아. 하느님이 착한 온우이 정성에 감동해서 어머니 병도 싹 낫게 해주시고 말이야. 그 뒤부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선녀 바위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눈뜨게 한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들과 며느리가 눈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정성이라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에휴, 내가 어서 저 세상으로 가야 너희가 고생을 덜할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머니가 걱정을 하자 아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더 잘 모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지요. 논에는 모 한 폭이 꽂지 못했고 밭곡식도 타들어 먹고 살 일이 무척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산에 가서 나물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잊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게 되자 아들은 여보,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구려. 내 가뭄이 덜한 마을에 가서 날품이라도 팔아서 곡식을 구해오겠소. 하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 남은 며느리는 먹을 걸 구하려고 이 산 저 산을 뒤지고 다녔지요. 산나물은 물론이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훑어대는 바람에 산나물도 동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굶길 수는 없었지요. 어머니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며칠 동안 시어머니 음식 걱정을 하던 며느리는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며느리는 바구니를 들고 나가 시궁창이나 그늘진 나무 밑 개울가에 흔한 지렁이를 잡았지요. 징그럽기는 해도 지렁이는 몸에 이로워요. 요즘도 몸이 허약한 사람이 지렁이를 끓여 만든 토룡탕을 먹는 걸 봐도 알 수 있답니다. 며느리는 지렁이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흙냄새가 조금 났지만
미꾸라지 맛과 비슷했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눈먼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렁이를 잘 먹었답니다. 얼마 후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쌀 한 가마를 벌어 지게에 지고 왔어요. 어머니를 보니 뽀얗게 볼에 살이 올라있지 뭐예요. 여보, 어머니 모시느라 당신 고생이 많소. 고맙소. 풍 파느라 당신도 고생 많으셨죠? 양식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께 무엇으로 음식을 해드렸기에 이렇게 살이 오른 거요? 아들이 묻는 말에 시어머니가 나섰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며느리 같은 여부가 없다. 매일 고깃국만 먹여줬으니까 산나물죽에 비할 바가 아니지. 보련, 네가 돌아오면 맛보이려고 벽장에 조금 숨겨놨지.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알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벽장에서 지렁이 말린 걸 자랑스럽게 내놓았지요. 아니, 이건 지렁이가 아니요. 여보, 지렁이를 어머니께 드렸단 말이오?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며 아내를 쏘아봤답니다. 뭐라? 지렁이라고? 어머니는 지렁이라는 말을 듣자 구역질을 했어요. 어디 보자. 진짜로 내가 먹은 게 지렁이냐? 눈먼 어머니가 더듬더듬 손으로 지렁이를 만졌지만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을 쓱쓱 비볐지요. 그러고는 다시 지렁이를 바라보았답니다. 어? 보인다. 지렁이가 보인다 하더라. 네 얼굴이 보인다. 눈이 보여. 며느라기야, 네 얼굴도 보인다. 내 눈이 보여. 아가, 네가 나한테 준 지렁이가 좋은 약이 되었던 게야.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지렁이를 통해 시어머니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를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그 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슴의 선물.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 누워 있었어요. 아들은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이면 틈틈이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답니다. 참 부지런하고 똑똑한 청년이야. 효도하면 저 청년 따를 사람 없을걸? 내게 딸이 있으면 당장 사위 삼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했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사슴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저만 치서 사냥꾼이 뛰어오고 있지 뭐예요. 급한 대로 피를 닦아낸 아들은 옷을 찢어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낙엽을 긁어모아 사슴을 덮어 숨겨주었답니다. 잠시 후 허겁지겁 달려온 사냥꾼이 아들한테 물었어요. 여보시오, 혹시 사슴이 여길 안 지나갔소? 아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답니다. 네, 지나갔어요. 조금 전에 여길 지나 저 골짜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맙소. 사냥꾼은 아들이 가리킨 쪽으로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아들은 낙엽 속에 숨겨놓았던 사슴을 지게에 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그러고는 헛간의 자리를 마련하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답니다. 얼마 후 상처도 아물고 기운도 차린 사슴은 마당을 이리 팔짝 저리 팔짝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렸어요. 시간이 흘러 겨운에 내린 하얀 눈이 따뜻한 봄볕에 녹아 골짜기에 졸졸졸 흘렀지요. 사슴도 아주 건강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 꿈에 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나 나는 이 뒷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내 아들의 효성이 지극해서 상을 주려고 한다. 내일 사슴을 뒷산에 불어주고 뒤따라가 보아라. 사슴이 가리키는 바위 앞에 가면 귀한 물건을 얻을 것이다. 하지 뭐예요? 어머니는 꿈에서 깨자마자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방금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슴이 상처도 다 나았고 건강해져서 숲속으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 잘 됐어요. 날이 밝으면 사슴을 뒷산에 풀어주겠어요, 어머니. 날이 밝자 아들은 사슴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사슴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어서. 사슴은 헤어지는 게 아쉬워 머뭇거리다가 아들의 옷자락을 물고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가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어요. 사슴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주위에 난 풀을 이리 헤치고 저리 헤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라? 이건 산삼? 사슴아, 이거 산삼 맞지? 아들이 묻자 사슴은 산삼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답니다. 어머니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너를 따라가면 귀한 물건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 귀한 물건이 산삼이었구나.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사슴아, 고맙다. 아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산삼을 캐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슴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께 산삼을 다려드렸어요. 산삼을 다려 먹은 뒤 어머니의 병이 시센 듯이 나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 아들은 밭일도 글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장 소중한 약속.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병들어 고생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얘야 갑자기 잉어찜이 먹고 싶구나 하는 거예요. 강물이 꽁꽁 언 한겨울에 잉어를 잡기 어렵겠지만 아들은 그래도 가보자는 생각으로 강으로 가서 꽁꽁 언 얼음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고는 구멍 밑으로 낚싯줄을 내리고 기다렸답니다.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잉어는 관두고라도 피라미 한 마리도 안 잡히... 아, 이건 내 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가슴을 쿵쿵 쳤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묵직한 게 큰 잉어였으면 좋겠다. 하고는 흐뭇해서 낚싯줄을 끌어올렸답니다. 낚아올린 건 잉어가 아니라 자라였어요. 꽝 대신 달기라고 잉어 대신 자라다. 아들은 자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난 자라는 생각 없다. 잉어찜이 먹고 싶구나 하고 말했지요.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자라를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넣고 다시 밤길을 걸어
강으로 나갔답니다. 쌩쌩 부는 밤바람에 코끝이 찡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꽁꽁 언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꽁꽁 언 얼음에 다른 구멍을 뚫고 낚싯줄을 넣었어요. 다행히도 크지는 않았지만 잉어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라? 부엌에 들어간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고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도 진수성찬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바로 밥상을 어머니한테 올렸지요. 그 뒤 잉어를 잡으러 갔다 오면 꼬박꼬박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일은 나가는 척하고 숨어서 지켜보자. 누가 밥상을 차리는지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들은 생각한 대로 몰래 숨어 지켜보았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일까요? 예쁜 아가씨가 항아리에서 나와 밥을 짓지 뭐예요? 아가씨, 그동안 참 고마웠소. 고맙긴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랍니다. 아들은 아가씨와 마음이 통해서 혼인을 했어요. 아들은 예쁜 아내를 얻고 어머니를 더 잘 모시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여보, 저를 사랑하신다면 100일만 저와 떨어져 있어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소, 그렇게 하리다. 아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산 너머 마을에 있는 삼촌네로 갔어요. 하루가 가고 열흘이 지나자 아들은 아내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보, 나왔소. 하면서 아들이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으아! 하고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고요? 방 안에는 큰 용과 작은 용 7마리가 뒤엉켜 있었거든요. 아들을 본 큰 용도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와 흐느꼈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군요.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효상스러운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라로 변해 여기에 왔답니다. 제가 낳은 이 7마리 아기 용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일이 걸린답니다. 해서 당신한테 그렇게 부탁한 건데 우리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잠시 흐느끼며 울던 아내는 스르르 연기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7마리 아기 용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아들은 가슴을 쿵쿵 치면서 후회했지요. 아기 용들을 7개의 무덤에 묻어준 아들은 절에 들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아기 용들이 묻힌 7개의 무덤을 용자칠종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신령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 효부였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어린 외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리에 눕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 걱정만 쌓여갔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구려. 이제 믿을 때라고는 신령님뿐이요. 여보, 우리 내일 새벽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합시다. 부부는 추우나 더우나 새벽에 깨끗이 목욕하고 그릇에 맑은 물을 떠놓고 신령한테 빌고 빌었답니다. 신령님, 제발 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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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주할 쌀이 없어 며느리는 머뭇거렸어요.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지요. 해서 며느리는 저녁거리로 남겨두었던 보리쌀을 퍼내어 들고 나갔답니다. 스님, 형편이 어려워 보리밖에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부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정성을 원하시지 좋고 나쁜 걸 가리시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저희 아버님 병환이 낫게 도와주세요. 나무아미타부 관세음보살. 낯간지럽게 보리 몇 줌 시주하고 큰 부탁을 드리는 게 죄스러워 며느리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제가 보아하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듯한데 말씀해 보시지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이 혀를 찼어요. 시아버님의 병을 고칠 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스님, 그 약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아버님 병을 고친다는데 무슨 약인데 못 쓰겠습니까? 아주머니께서 이러시니 그 약을 가르쳐 드리지요. 제가 알고 있는 약은 바로 아주머니의 외아들을 푹 고아서 만든 국물입니다. 그걸 시아버지께 드리세요. 병이 나으실 겁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스님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며느리는 기가 막혔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하고 생각하던 며느리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답니다. 여보,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어서 결심하세요. 여보,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여보. 마음을 굳힌 며느리는 큰 가마솥에 물을 끓였어요. 물이 펄펄 끓을 때쯤 아들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렸어요. 어서 저녁 주세요. 그래, 얘야. 할아버지께서 조금 있다가 방에서 목욕을 하셔야 하니까 오늘은 밥을 부엌에서 먹어야겠다. 부부는 아들을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굴뚝에서는 더욱 많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여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버님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짓지 마세요. 아셨죠? 고개만 끄덕끄덕한 아들은 약그릇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부부는 밤새 울고 또 울었어요. 아범아! 아범아! 새벽녘에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가니 물 좀 다오. 얘들아, 그런데 아까 그 약 참 신통하구나.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기운도 쑥쑥 나고. 아범아, 어머마, 그게 무슨 약이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부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아들이 쑥 들어오지 뭐예요. 어머니, 어제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아들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보, 그럼 솥에 들어간 곳은 뭘까요? 그날 밤 부부의 꿈에 스님이 나타났어요. 놀랄 거 없다. 나는 산신령이니라. 너희 효성이 하도 지극해서 300년 묵은 산삼을 선물했느니라. 꿈에서 깬 부부는 불이 나게 아들의 뼈를 묻은 뒤뜰로 갔어요. 그리고 파보니 거기에는 산삼 찌꺼기가 묻혀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워낙 나이가 많아서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방에서만 지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할머니 망령이 든 게야 하고 수근거리면 아들은 버럭 화를 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망령이라니요. 그런 소리 마슈. 몸이 정 같지 않을 뿐 정신은 말짱하시다고요. 또 허튼 소리 하면 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요. 아들은 늘 어머니를 편하게 보살폈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눈곱도 닦아주고 흩어진 머리카락도 매만져 주었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장터에 갔었어요. 쌀값은 단냥이고 자반 한 손은 두냥이에요. 무명 한 필은 스무냥이고요. 사과 한 짝은 세냥이에요. 아들이 큰 소리로 시장 모습을 알려주면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사온 말랑말랑한 연시를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서 하고 대답했지요. 논이나 밭에 다녀온 아들이 또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모듬골 논의 벼가 벌써 여물었어요. 며칠 있다가 베어도 좋을 거예요. 올해는 대풍년이에요. 논두렁에 심은 검정콩은 오늘 거두어드렸어요. 하고 대답만 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고개까지 끄덕끄덕 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밭에 갔었어요. 늙은 호박을 30통이나 땄어요. 어머니, 이 늙은 호박으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떡을 해드릴 거예요. 만져보세요. 가장 잘생긴 호박이에요. 아들은 어머니 손을 끌어와 늙은 호박을 만지게 했어요. 오늘 강부자 어른의 사위가 온대요. 밤골에 사는 이첨지 어른 막내 아들이래요. 키가 크고 인물도 훤하대요. 그래서 저녁에 돼지를 잡는답니다. 어머니 갔으니까 얻어올 거예요. 아들은 마을 돌아가는 소식뿐만 아니라 이웃집 소식도 어머니한테 알려주었지요. 옆집 김서방 막내가 어젯밤에 오줌을 쌌대요.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왔기에 꿀밤 한 대 먹여서 보냈죠. 아프게는 안 때렸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아들은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소를 끌고 풀을 먹이러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랑 정서방 소 아저씨네 소랑 싸움을 했는데 아저씨네 소가 겁먹고 도망쳤지 뭐예요? 히히히. 손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남을 캐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간장을 담가야 하는데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장? 어머니 알아서 넣어. 어머니, 금년에는 된장을 어느 독에 담을까요? 어머니 알아서 담아. 그럼 어려우시겠지만 내일 뒤뜰에 나와서 좀 봐주실래요? 뻔한 일도 일일이 묻고 일일이 허락을 받는 아들 부부를 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망령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망령든 게야 한심한 노릇일세 하고 흉을 보면 아들은 마을 사람들을 타일렀답니다. 이 사람아, 누가 흉 본다고 자식 노릇 그만둘 줄 아나? 어서 가서 자네 어르신네나 잘 돌봐드려. 나이 들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세상을 구경시켜드릴 수도 없으니 입으로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드려야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효자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런 뒤 마을은 온통 효자 마을이 되어 다른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끼 쥐와 청년.
옛날 어느 마을에 무척 게으른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밥이나 죽 내면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답니다. 힘이 세서 일은 잘할 것 같은데 이 게으른 뱅이 청년이 하는 일이란 밥 먹고 잠자고 똥 싸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하고 아버지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요. 밥을 먹었으니 슬슬 낮잠이나 자볼까? 길게 하품을 한 청년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답니다. 일손이 부족한 모내기 철이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상관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서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을 급히 거들 때도 남의 일 보듯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얘야, 오늘부터 논에 별을 뵌다. 일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니 나와서 좀 도와다오. 아버지가 말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 녀석 매를 맞을 테냐? 논에 나가서 일을 할 테냐? 하고 아버지가 매를 들었지만 아버지 차라리 날 때려요. 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두세요. 언젠가는 철이 나겠죠. 바쁜 추수철에 낮잠만 자니 어머니와 아버지 속은 부글부글 끓다 못해 터졌답니다. 그날도 청년은 방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천장에서 고개를 쑥 내민 새끼지가 방 안을 두리번 두리번 하지 뭐예요. 청년은 꼼짝하지 않고 살펴보았답니다. 밥상을 발견한 새끼지는 쪼르르 내려와 흘린 밥알을 보더니 다시 나왔던 천장 구멍으로 불이 나게 들어갔어요. 잠시 뒤 새끼쥐가 다른 쥐를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몸집이 큰 걸 보니 어미쥐인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한 청년은 계속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미쥐가 새끼쥐의 꼬리를 물고 있지 뭐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새끼쥐의 꼬리는 허물이 다 벗겨져서 벌건 속살이 드러났답니다. 늘 저렇게 새끼쥐의 꼬리를 물고 다닌 모양이지? 어미쥐는 눈이 멀었던 거예요. 눈먼 어미를 매일매일 이렇게 매달고 먹이를 찾아 먹였으니 허물이 벗겨진 것이죠. 청년은 콧등이 시큰거렸어요. 하찮은 생쥐도 제 어미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나는 뭐야? 작은 새끼쥐가 덩치 큰 청년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이죠. 그래, 새끼쥐만도 못한 놈이 돼서는 안 돼. 청년은 벌떡 일어나 낫을 들고 논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 거예요. 하고는 논에 들어가 누렇게 익은 벼를 쓱쓱 베었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너 괜찮냐? 어디 아픈 데 없어? 하고 물었지만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픈 데도 없고요. 하면서 계속 벼를 쓱쓱 베는 거예요. 여보, 저 녀석이 이제야 정신 차린 모양이네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지요. 하찮은 새끼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게으름뱅이 청년은 그 뒤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저렇게 부지런하고 효성 지극한 청년이 어떻게 게으름을 핀 거래? 누가 아니래요? 마을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또 칭찬했어요. 청년은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형님.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를 어쩌나 숨을 때라곤 없고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앞이 깜깜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 꾀를 낸 나무꾼은 호랑이가 달려들기 전에 넙죽 엎드리고 말했어요. 아이고 형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얼마나 형님을 찾았는데 이제야 오십니까? 뭐 형님, 그런다고 내가 너를 안 잡아먹을 줄 아니? 난 배가 고파 어림도 없지. 어흥 하고 큰 입을 벌리고 덤벼들려고 하는 거예요. 형님, 이 깊은 산속 어딘가에 형님이 살고 있다는 걸 어머니께 들어서 벌써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깊고 넓은 산속이라 찾을 길이 없어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었지요. 아니, 넌 사람이고 나는 호랑이인데 어째서 내가 네 형이란 말이냐? 당연히 의심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형님이 의심하실 거라고 했어요. 어릴 때 형님이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했대요. 그런데 어머니 꿈에 형님이 호랑이가 돼서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슬피 울더래요. 혹시라도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에야 형님을 만나니 너무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나무꾼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해서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곧 두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말했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네가 내 동생이라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런데 나는 호랑이가 되어 어머니를 뵐 수 없으니 가슴이 무척 아프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어머니께 나는 잘 있더라고 말씀드리고 나 대신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셔라. 부탁한다 아우야.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깊은 밤에 찾아가겠다. 그때마다 산돼지를 잡아서 뒤뜰에 던져놓을 테니 내가 다녀간 줄 알아라. 호랑이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보름이 뭐냐고요? 날짜를 셀 때 15일을 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형님, 알겠어요. 그럼 몸 조심하시고요. 어머니는 힘드셔서 못 오실 테니 가끔 저라도 찾아와 뵙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나무꾼이 아침에 일어나 뒤뜰에 가보니 정말 죽은 산돼지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 호랑이가 약속한 대로 갖다 놓았구나. 그 뒤로 어김없이 보름에 한 번씩 산돼지가 놓여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호랑이구나. 하고 온 식구가 산돼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산돼지를 뒤뜰에 갖다 놓지 않았어요. 얼마 후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새끼 호랑이 세 마리를 만났답니다. 새끼 호랑이들 꼬리에 배에 헝겊이 메어 있는 거예요. 나무꾼은 이상하고 궁금해서 새끼 호랑이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꼬리에 왜 배헝겊을 맸니? 우리 할머니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뒤로 아버지도 너무너무 슬퍼서 굴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할머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꼬리에 배 한 거풀 메고 슬퍼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속이고 산돼지 고기를 얻어먹은 것도 미안했어요. 게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너무 슬퍼하다가 죽었다니 정말 호랑이가 불쌍하고 가여웠답니다. 호랑아,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하거라. 하고 나무꾼은 엎드려 엉엉 울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만돌이와 탈. 만돌아. 만돌이가 친구들과 노는데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김영감 네 집에 좀 다녀오너라. 깜빡하고 담뱃대를 두고 왔지 뭐냐. 할아버지는 늘 만돌이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만돌이가 담뱃대를 찾아왔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달걀 꾸러미를 건넸어요. 순민의 집에 이것 좀 갖다 주고 오렴. 쉿, 형도 있는데 맨날 나만 시켜. 만돌이는 괜히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만 걷어 찼어요. 만돌이는 투덜거리며 돌아오다 형을 만났어요. 만돌아, 이것 좀 작은 집에 주고 와. 형이 만돌이한테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왜 심부름은 모두 나한테만 시켜? 만돌이가 볼이 잔뜩 부어서 대들었어요. 심부름을 막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어. 형은 할 말이 없으니까 만돌이한테 콩 꿀밤을 먹였어요. 심부름을 마친 만돌이는 부르퉁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막내는 심부름하려고 태어났나? 나 이제 우리 집 막내 안 해. 만돌이는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식구들은 모두 나를 미워하나 봐. 만돌이는 훌쩍훌쩍 울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냇가까지 왔어요. 챙챙 꽹가리 소리며 덩덕궁 장구 소리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한창 탈춤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우락부락한 탈을 쓴 사람이 큰 소리를 치니 다른 탈을 쓴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각시 탈을 쓴 사람도 수줍게 돌아섰지요. 탈을 쓴 사람들은 덩실덩실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너울너울 소매자락이 살아있는 듯 흔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만돌이도 신이 나서 몸이 들썩거렸어요. 너 이거 마음에 들면 가질래? 아저씨가 만돌이한테 탈 하나를 주었어요. 만돌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탈을 써보았어요. 괜히 기분이 좋아졌지요. 꼭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만돌이가 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에구머니, 누구세요? 가족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도 잔뜩 겁먹은 얼굴로 물었어요. 어? 할아버지도 나를 몰라보시네? 만돌이는 신이 나서 외쳤어요. 나는 산신령님이 보내서 왔다. 왜 자꾸 만돌이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괴롭히느냐? 그러자 가족들이 싹싹 빌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돌이가 형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형이 화들짝 놀라며 두 손으로 빌었어요. 저희가 왜 만돌이를 괴롭히겠어요? 만돌이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담장 밖을 내다보았어요. 우리 만돌이가 안 보이네. 저녁밥 먹을 때가 다 됐는데 어디 갔을까? 그러고 보니 만돌이도 배가 고프지 뭐예요. 앞으로는 만돌이한테 잘해주도록 하시오. 만돌이는 힘차게 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만돌이는 탈을 숨기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만돌아, 어디 갔었어? 어서 밥 먹자. 엄마가 반갑게 만돌이를 맞아주었어요. 형도 아주 상냥하게 만돌이를 반겼어요. 만돌이는 기분 좋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만난 반찬을 만돌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오늘따라 밥맛이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가족들은 만돌이가 탈을 쓰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걸까요? 오늘의 동화 송아지와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값 나가는 물건을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한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농부는 늘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밭에서 아주 커다란 무를 뽑은 거예요. 우와, 엄청나게 큰 무네. 이걸 어떻게 먹는다? 그러고는 생각했지요. 아니야, 인삼도 큰 게 몸에 좋다는데. 그렇다면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또께 갖다 드려야지. 마음씨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어깨에 메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그리고 그 큰 무는 또 무엇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또가 농부한테 물었어요. 네, 사또. 이건 제 밭에서 뽑은 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무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크고 좋은 거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사또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겁니다. 농부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요. 정말 고맙구려. 그럼 나도 선물을 주겠소. 보시오, 이방. 네, 사또. 지금 창고에 있는 것 중에 선물하기 가장 좋은 게 뭐요? 네, 사또. 어제 세금으로 받은 송아지가 있습니다요. 사또, 그게 가장 좋겠습니다요. 좋소. 농부는 가지고 있는 무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선물로 주었소. 그러니 나도 우리 창고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겠소. 이방, 그 송아지를 저 농부한테 주시오. 네, 사또. 이 소문은 온 마을에 쫙 퍼졌어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강부자는 턱수염을 비비 꼬면서 생각했지요. 세상에, 물을 주고 송아지를 받아오다니. 그렇다면 내가 사또께 송아지를 드리면 사또께선 내게 더 큰 걸 주시겠지? 뭘 주실까? 멋진 기와집을 주실지도 몰라. 헤헤헤. 강부자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답니다. 욕심쟁이 강부자는 송아지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그리고 그 송아지는 또 무엇이요? 사또께서 받은 송아지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대신 이 송아지를 기르시죠. 저희 집 송아지 중에 가장 좋은 송아지랍니다. 참 고맙구려. 네, 잘 기르겠소. 강부자가 머뭇거리자 사또가 물었지요. 또 무슨 할 말이 있소? 오, 혹시 제가 송아지 대신 가져갈 게 없는지 해서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그냥요.
그제야 삿도는 뭔지 알았다는 듯 무릎을 탁 쳤답니다. 나도 선물을 주겠소. 가장 좋은 걸로 말이요. 고맙습니다요 삿도. 고맙습니다요 삿도. 강부자는 넙죽넙죽 절을 했어요. 어떤 멋진 기와집을 선물로 주시려나? 강부자는 너무 좋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이 방, 지난번에 받은 가장 좋은 선물 아직도 있소? 그러면요, 아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요, 사또. 그럼 그걸 선물로 주시오. 네, 사또. 이 방이 또르르 달려가 창고에서 물을 들고 또르르 돌아와 강부자한테 주었답니다. 그 문은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거요. 그걸 선물로 주겠소. 네, 사또 고맙습니다. 송아지를 사또한테 주고 대신 물을 받아 집 앞까지 온 욕심쟁이 강부자는 갑자기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땅바닥을 탁탁 치며 울었답니다. 아이고 내 송아지. 그 뒤부터 강부자는 욕심을 싹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로 간 도깨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팔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팔수는 7살인데 혼자 살면서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한두 푼 받아 생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팔수는 이웃마을 환갑잔치집에서 일해주고 돈 네 푼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길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맞은편에서 팔수만한 아이가 다가왔답니다. 팔수야, 팔수야. 팔수를 본 아이가 손뼉을 짝짝 치는 거예요. 팔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 아이를 살펴보던 팔수가 깜짝 놀라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 아이는 바로 도깨비였거든요. 팔수는 도망칠 수도 없었답니다. 그랬다간 도깨비에게 잡혀 혼쭐 날 게 뻔했거든요. 이크, 이를 어쩌지? 그래, 정신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팔수는 혼잣말을 하며 무서운 걸 꾹 참았어요. 왜 날 부르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딱 내 품만 꿔주라. 응? 도깨비가 해벌쭉 웃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달랑 내 통뿐인데 이걸 몽땅 꿔달라고. 하지만 안 꿔줬다가는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잖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팔수는 돈 네 푼을 내밀었어요. 너 이 돈 꼭 갚아야 해. 알았지? 걱정 마. 내일 이맘때 꼭 갚을게.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에도 팔수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돌아와서 저녁을 해먹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팔수야, 팔수야. 밖에서 누가 팔수를 부르는 거예요. 짝짝 손뼉 치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누구세요? 벌떡 일어난 팔수가 문을 열었어요. 도깨비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야 나, 꾼돈 받아. 팔수한테 돈 네 푼을 준 도깨비는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요.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와서 돈을 또 내밀었어요. 나한테 꾼 돈은 어제 갚았잖아. 얘 봐, 어제 길모퉁이에서 너한테 빌린 돈을 오늘 갚는 건데 내가 언제 갚았다는 거니? 도깨비는 화까지 내면서 툇마루에 돈을 놓고 스레르 사라졌답니다. 도깨비는 까먹기 도사라더니, 하지만 꾼 건 안 까먹고 갚는 걸 보니 웃음네.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또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어제 꾼 돈이라면서 네 푼씩 주고 가는 거예요. 팔순은 날마다 공짜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팔순은 잔치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길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였답니다. 팔수야, 팔수야. 손뼉 치는 소리가 짝짝 들려서 팔수가 살펴보았어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도깨비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니? 죄를 많이 지어서 도깨비 임금님한테 벌받으러 가는 길이야. 무슨 죄를 지었는데? 돈을 막 쓴 죄라고 했어. 우리 집 창고에 가득했던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 난 한 푼도 안 썼는데 말이야. 미안해서 어쩌지? 도깨비 나라의 일을 사람이 참견할 수도 없고. 팔순은 생각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너한테 꾼 돈 네 푼 못 갚아서 미안해. 벌받고 내려오면 꼭 갚을게. 뭐라고? 도깨비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준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팔수야, 잘 있어? 도깨비는 훌쩍거리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후에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보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항아리 도깨비. 옛날 어느 어촌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시원하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어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쳤어요. 그러고는 뱃머리에 누워 휘파람을 불었지요. 새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며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겠지?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쳐놓았던 그물을 영차 영차 끌어올렸어요. 어라, 그물이 가볍네. 에이, 허탕이군. 생각했던 대로 그물에는 정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지요. 대신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항아리일까?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고개를 갸우뚱한 어부는 항아리를 세워 뚜껑을 열었어요. 하지만 항아리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부는 하나, 둘, 셋 하고 힘을 주었어요. 드디어 항아리 뚜껑이 열렸답니다. 오? 어부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고요? 뚜껑이 열리자마자 항아리에서 푸른 연기가 뱀처럼 스물스물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생긴 도깨비가 나타났답니다. 도깨비를 본 어부는 깜짝 놀라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이그
잘 잤다. 도깨비가 기지개를 켰지요. 그러자 도깨비의 몸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도깨비는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배를 쓱쓱 문지르면서 잠을 오래 잤더니만 배가 무척 고픈데 옳지, 널 잡아먹어야겠다 하고는 어부몸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도깨비가 입맛을 쩝쩝 다시자 어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꼭 감았어요.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어떡하면 도깨비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어부는 정말 좋은 꾀를 내었지요. 눈을 번쩍 뜬 어부가 무서운 걸 꾹 참고 말했어요. 이보슈, 도깨비 양반,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슈. 무슨 말인데? 빨리 해봐. 난 배가 고프단 말이야. 도깨비 양반,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오. 그러니 도깨비 양반은 나를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잖소. 그건 그래. 배와 바다를 둘러본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슈. 금방 죽을 건데 뭘 보고 싶다는 게냐? 다름이 아니고. 이봐, 나 배가 무척 고파. 널 빨리 잡아먹어야 하니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말해. 이보슈 도깨비 양반. 왜? 몸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요렇게 작은 항아리 속에서 나오셨소? 그거? 그건 아주 간단하지. 그렇게 신기한 재주가 간단하다니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어부가 거들자 도깨비가 잘난 척을 했답니다. 이보슈 도깨비 양반, 배고픈데 왜 자꾸 부르는 거야? 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어. 마지막 소원? 그게 뭔데? 도깨비 양반, 항아리 속에서 나왔으니 다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요? 난 죽기 전에 그 신기한 재주를 딱 한 번만 보고 싶은 거라고. 그게 내 소원이요. 보여주실 거요? 좋아. 내가 지금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테니 잘 봐. 어리석은 도깨비는 푸른 연기로 변해 작은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바로 이때다. 어부는 항아리 뚜껑을 재빨리 닫았지요. 이보슈 도깨비 양반, 신기하고 멋진 재주 정말 잘 봤수. 잘 가슈. 어부는 덩치 큰 도깨비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바다에 던져버렸답니다. 그 뒤 항아리에 갇힌 도깨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신령이 구해준 효자. 옛날하고도 먼 옛날 강원도 고양산에 외아들이 호라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간 아들이 나무를 한지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하지만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은 뒷간, 밭, 어머니가 약초를 캐던 산속까지 다 찾아다니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건 어머니! 어머니! 하는 메아리 뿐이었답니다. 어느새 해가 졌어요.
밤하늘에서는 별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얀 달님도 둥실둥실 떠올랐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난 아무데도 안 갔어. 나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었는걸. 어머니 말에 아들은 더 묻지 못하고 뒷머리만 벅벅 긁었답니다. 며칠 후 아들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고향산의 산신령이다. 지금 안방에 누워있는 건 네 어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이 산속 연못에 사는 괴물이다. 며칠 전 머리가 용이고 몸이 뱀인 괴물이 네 어머니를 해쳤느니라. 그리고 괴물은 너도 해칠 것이다. 네 어미로 변해 안방에 누워있는 괴물의 눈을 찔러야 네가 살 수 있느니라. 어머니에 대한 네 효성이 지극해서 말해주는 것이니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거라. 꿈에서 깨어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지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답니다. 말도 안 돼. 정정하게 살아계신 어머니가 괴물이라니. 아들은 어머니를 더 정성껏 모셨답니다. 며칠 후 아들의 꿈에 산신령이 또 나타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산신령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일 내가 일러주는 연못으로 가라. 그리고 보름달 떠올라 연못 한가운데에 오면 이 화살로 연못에 비친 보름달 한가운데를 쏴라. 꿈에서 깬 아들의 손에 꿈에서 본 화살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은 괴로워하며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어두워지고 보름달이 떴답니다. 아들은 잠이 든 척하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났지요. 아들이 방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니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산신령이 준 화살을 들고 몰래 뒤따라갔지요. 산속 연못까지 온 어머니가 괴물로 변하더니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야 아들은 산신령의 말을 믿었답니다. 아들은 바위 틈에 숨어 보름달이 연못 한 가운데로 오기만 기다렸어요. 겁이 나서 몸이 와들와들 떨렸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연못 한 가운데에 왔어요. 아들이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았지요. 화살은 슝 날아가 정확히 보름달 한 가운데를 찌르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수면이 출렁출렁 소용돌이 치더니 꽁 하고 소리치면서 화살이 눈에 박힌 괴물이 솟아올랐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가 번쩍 치더니 괴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번개를 맞은 괴물은 그대로 돌이 되었어요. 괴물은 없앴지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너무 슬펐지요. 아들은 연못 옆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 지쳐 쓰러진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답니다. 산신령은 효성 지극한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위로 만들어 어머니 무덤을 지키게 하고 아들의 영혼을 불러 산신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의 바위라 부르고 돌이 된 괴물의 머리가 용을 닮았다 해서
용두석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백냥도 이야기.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선비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마음씨까지 좋았어요. 또 글공부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난한 선비는 그 마을 사또의 외동딸을 사랑했어요. 사또의 외동딸도 선비를 사랑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답니다. 이걸 눈치챈 사또가 딸을 불러 야단을 쳤어요. 그 선비를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알았느냐? 아버님, 저는 선비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세요. 네? 뭐라? 혼인? 말도 안 된다. 사또는 버럭 화를 냈지요. 아버님,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선비님은 꼭 크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사또는 펄쩍펄쩍 뛰며 화를 냈답니다. 하지만 선비와 사또의 외동딸은 사또 몰래 또 만났지요. 그걸 알아챈 사또는 선비 몰래 자기 외동딸을 어느 외딴 섬으로 보냈답니다. 선비는 사랑하는 사또의 외동딸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선비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아가씨.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던 선비는 식은 땀을 흘리며 넋나간 사람처럼 사또의 외동딸을 불렀어요. 에휴, 내가 뭐라고 했니? 모도를 담으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니. 선비의 어머니는 아들이 무척 걱정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선비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눈부시게 하얀 학이 새하얀 종이를 물고 선비에게 훨훨 날아왔어요. 날아온 학이 물고 온 새하얀 종이를 선비한테 주며 말했지요. 선비님, 제가 아가씨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아가씨가 있는 데를 가르쳐 준다고? 네, 선비님. 그 종이를 펴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 학은 훨훨 날아가더니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선비는 무척 아쉬워했어요. 꿈에서 그 종이를 펴봐야 했는데, 그래서 아가씨가 있는 데를 알아내야 했는데. 선비는 목이 말랐어요. 손으로 방바닥을 더듬어 머리맡에 둔 물그릇을 찾는데 손끝에 이상한 게 걸린 거예요. 그걸 집어본 선비는 병이 다 나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아니, 이건? 그게 뭐였냐고요? 꿈에 나타난 학이 주고 간 새하얀 종이였어요. 선비는 얼른 새하얀 종이를 펴보았지요. 종이에는 사또의 외동딸이 있는 외딴 섬으로 가는 바닷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선비는 힘이 펄펄 솟아나는 것 같았답니다. 자리를 훌훌 털고 벌떡 일어난 선비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작은 배 한 척을 구한 선비는 새하얀 종이에 그려진 대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갔지요. 외딴 섬에 갇힌 사또의 외동딸은
매일매일 바다가 멀리까지 보이는 언덕에서 사랑하는 선비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 한 척이 눈에 가물가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배일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혹시 선비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사또의 외동딸은 언덕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배가 다가오길 기다렸답니다. 작은 배는 출렁출렁거리는 거친 파도를 타고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 어머나! 바로 사랑하는 선비였어요. 사또의 외동딸은 불이 나게 배가 있는 대로 달려갔답니다. 선비님! 선비도 사또의 외동딸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아가씨! 이렇게 해서 선비와 사또의 외동딸은 그 외딴 섬에서 오순도순 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하얀 학이 알려준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을 백학도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령도로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쌀바위.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불일폭포가 생기기 전의 일이랍니다. 불일폭포가 있는 골짜기 물이 곱게 흘러내리는 연못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된 물속에 사는 커다란 구렁이에요.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었지요. 한편 연못 옆에는 암자 불일암이 있는데 그곳에선 스님이 수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르륵 쾅쾅.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무서운 폭풍이 쌩쌩 휘몰아친 거예요. 산이 쩍 갈라지고 연못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어 푸른 빛을 내면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얼마 후 쫙쫙 마구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세상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해졌어요. 이제야 조용해졌군. 그러자 불일람에서 수도하던 스님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주위를 살펴보던 스님이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제까지 연못 옆에 하나로 서 있던 산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게다가 곱게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폭포가 되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스님은 절벽으로 내려가 살펴보았어요. 어라, 저게 뭘까? 스님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지요. 절벽 밑으로 새로 물길이 나 있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의 바위에는 구멍이 두 개나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쌀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지 뭐예요. 스님은 이건 부처님의 자비야.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한 스님은 부지런히 쌀을 암자로 옮겼답니다. 다음 날 스님은 다시 그 바위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또 쌀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쌀이 나온다면 이걸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 먹고 남은 쌀은 장터에 내다 팔자.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하루는 쌀을 바위에서 암자로 옮기고 하루는 암자로 옮긴 쌀을 장터에 내다 팔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터에서 스님의 쌀을 사주는 쌀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쌀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올 게 아니라 며칠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수고도 덜고 또 돈도 많이 받아가실 거 아니에요? 헌데 뭐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세요? 아주머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암자로 돌아온 스님은 밤새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래, 저 쌀 나오는 바위의 구멍을 더 넓게 뚫으면 더 많은 쌀이 나올 게고. 그럼 아주머니 말대로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씩 웃더니 하하 하고 크게 웃었어요. 그러자 그 웃음소리는 하하하 하는 메아리가 되어 온 산으로 울려 퍼졌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스님은 도구를 챙겨서 쌀 나오는 바위로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바위 구멍을 넓혔지요. 이전보다 세 배나 더 넓게 구멍을 뚫은 스님은 내일부터는 세 배나 되는 쌀이 나올 테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암자로 돌아왔답니다.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뜬 스님은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날이 밝자 스님은 빨개진 눈으로 큰 자루를 메고 쌀 나오는 바위로 내려갔어요. 어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깜짝 놀란 스님은 눈을 몇 번이나 씻고 이리저리 구멍을 살폈지요. 왜 살폈냐고요? 구멍에서 세 배나 많은 쌀이 나오기는커녕 단 한 톨의 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님 욕심이 쌀이 나오는 구멍을 꽉 막아버린 거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쌀이 나오던 그 바위를 쌀바위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미인폭포. 옛날 옛날 이 마을에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인은 콧대가 높기로 아주 유명해서 아주 훌륭한 신랑감도 눈에 차지 않았다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 잘하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선비가 미인을 찾아왔어요. 아가씨, 나와 혼인해 주시오. 선비의 옷차림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본 미인이 생각했지요. 아무리 글을 잘하고 얼굴이 반반하면 뭘해? 난 저런 가난뱅이는 싫어. 싫단 말이야. 나같이 아름다운 미인은 부잣집 안방마님이 어울리지. 암, 그렇고 말고. 옷차림이 초라한 걸 보고 미인은 선비의 청혼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청혼을 거절당한 선비는 힘없이 돌아갔답니다. 다음 해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이 언제냐고요? 미인이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선비의 청혼을 거절했을 때지요. 이번에는 아주 옷을 잘 차려 입은 청년이 말을 타고 왔어요. 아가씨, 나와 혼인해 주시오. 우리 집은 큰 부자라오. 그러니 혼인만 해준다면 아가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겠소. 하지만 미인은 그 사람도 탐탁치 않았어요. 돈 많은 부자라 구미는 당겨. 하지만 돈만 많으면 뭐해? 저렇게 못생긴 땅딸보를 어떻게 내 신랑으로 모신담? 흠, 어림도 없지. 미인은 부자 청년의 청혼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쁠 수가. 난 너무 예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미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착각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매일 폭포에 가서
목욕을 하며 눈에 차는 신랑감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지나 이제 미인은 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서 미인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했거든요. 하지만 미인은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착각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따뜻한 햇살이 솔솔 내리는 벌판에서 종달새가 종달종달하며 날아다니는 어느 해 봄이었어요. 진달래가 활짝 핀 산에서 산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멋진 도령이 폭포 구경을 온 거예요. 어머, 멋져. 이제야 나타났네, 내 신랑감. 목욕을 마치고 물에서 나온 미인은 너무 기뻐서 후다닥 달려가 멋진 도령한테 청혼을 했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세계 어울리는 짝을요. 저랑 혼인해요. 미인의 갑작스런 청혼에 도령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할머니랑 결혼을 해요? 할머니라. 도령의 말에 깜짝 놀란 미인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지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물에 비친 얼굴은 자기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늙은 얼굴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모습으로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엄청나게 놀란 미인은 치마를 푹 뒤집어 쓰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렸답니다. 미인이 물귀신이 된 다음 날이었어요. 평생을 미인의 신랑이 되겠다고 빌러오던 정선달이 백마를 타고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선달은 너무 슬펐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대를 아내로 맞으려고 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루를 못 참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단 말이요. 정선달은 폭포 앞에서 울고 또 울었지요. 나 혼자 살면 뭘 하겠소. 나도 그대를 뒤따라가리다. 그래서 정선달은 타고 온 백마와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답니다. 미인이 뛰어내린 폭포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폭포가 미인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미인 폭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총각과 색시. 옛날에 장가 못 간 한 총각이랑 홀 어머니가 살았어요. 홀 어머니는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일을 하는데 총각은 맨날 방 안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밥만 먹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빈둥거리는 거지요. 하루는 홀 어머니가 보다 못해 나물었어요. 얘야, 게으름뱅이 미련퉁이라고 소문나면 장가도 못 들어. 제발 뭐든지 좀 해보아라. 그러자 총각이 눈을 끔뻑거리더니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집 한 단 있으면 뭐든지 해볼 텐데요. 어머니는 속으로 기특해하며 얼른 집을 구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어머니가 가보니 전날 하루 종일 한 일이라는 게 새끼 꼬기요. 새끼를 꼬았다는 게 겨우 서발이었어요. 어머니는 어이없고 기가 막혀 총각을 내쫓았어요. 에라이, 이 게으름뱅이 미련퉁이 녀석. 길에 나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지. 새끼 서발 갖고 나가거라. 나가라면 나가지. 그러면서 총각은 새끼 서발을 지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 턱이 있나요? 어디라고 갈 데가 있나요? 걷고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총각이 좀 쉬었으면 하는데 마침 원두막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옹기장수 하나가 총각을 보고 손짓을 했어요. 총각, 지금 막 새끼가 모자라서 옹기짐을 못 묶던 참인데 총각이 새끼를 지고 왔네 그려. 내가 옹기 하나 줄 테니 그 새끼 서발 나 주게. 바꾸자면 바꾸지. 그러면서 새끼를 내주고 총각은 옹기 하나를 들고 다시 걸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 턱이 있나요? 어디라고 갈 데가 있나요? 걷고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총각이 땀 좀 씻었으면 하는데 마침 샘터가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낙 하나가 총각을 보고 손짓을 하네요. 총각, 지금 막 물동이를 깨트려서 물을 못 깃던 참인데 총각이 물동이를 들고 왔네 그려. 내가 쌀 서말 줄 테니 그 물동이 나 주게. 바꾸자면 바꾸지. 그러면서 옹기를 내주고 총각은 쌀 서말을 안고 다시 걸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 턱이 있나요? 어디라고 갈 데가 있나요? 걷고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나요? 총각이 말 걸 때나 있었으면 하는데 마침 짐꾼들이 보였어요. 거적에 싼 짐을 기웃거리며 다가가서는 뭐냐고 물었더니 짐꾼들이 싱글싱글하며 말을 냈어요. 총각, 이 송장이 총각 네 할머니라 지금 막 총각을 찾고 있던 참인데 잘 왔구려. 우리가 총각 네 할머니 줄 테니 그 쌀 서말 우리 주시오. 바꾸자면 바꾸지. 그러면서 쌀 서말을 내주고 총각은 거적에 싼 송장을 지고 다시 걸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 턱이 있나요? 어디라고 갈 데가 있나요? 걷고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총각이 물 좀 마셨으면 하는데 마침 우물이 보였어요. 우물가에 거적에 싼 송장을 기대어 놓고 철벙철벙 두레박질해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뭔가 철버덩 하더니 놀라며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 동네 처녀가 물 기르러 나왔다가 송장을 건드려 우물에 빠뜨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 우물에 빠졌다. 우리 할머니 우물에 빠졌다. 총각이 이라고 소리치니까 처녀네 엄마가 달려나와 싹싹 빌었어요. 총각, 우리 딸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 그려. 할머니 대신 우리 딸아이 데려가게나. 데려가라면 데려가지. 그러면서 송장은 거기 두고 총각은 처녀를 데리고 다시 걸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 턱이 있나요? 어디라고 갈 데가 있나요? 걷고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비단장수 하나가 말에 비단을 잔뜩 싣고 가다가 불렀어요. 미련해 보이는 총각이 예쁜 처녀를 데리고 가니 빼앗을 욕심이 난 거예요. 총각, 우리 수수께끼 내기하세. 총각이 이기면 이 비단이랑 말을 다 가지고 내가 이기면 그 처녀를 주게. 내기하자면 내기하지. 그러면서 총각이 수수께끼라고 내는 게 이랬어요. 새끼 서발이 옹기 하나, 옹기 하나가 쌀 서말, 쌀 서말이 죽은 할머니, 죽은 할머니가 색시 된 게 뭐요? 아무리 약은 비단 장수라도 이걸 맞힐 수가 있나요?
비단이란 말을 다 내주고 말았지요. 총각은 비단 실은 말에 처녀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아들 하나 있는 걸 쫓아내고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며 앉았다가 아들이 말에다 예쁜 색 심어 비단을 싣고 들어서자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셋은 비단을 팔아 아주 재미나게 잘 살았대요.